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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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오신 여러분 환영해요. 원래 이 영상의 기획 의도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헐렁헐렁하고 뭐 그런 옷 비슷한 옷 입으니까 뭔가 다른 스타일을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무물 답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입히는 다른 스타일의 예쁜 옷을 입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원래는 그게 기획 의도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의도를 변질시켰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요. 그 4명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또 하나씩 따왔거든요. 그럼 VCR 큐. 딴딴따단. 무슨 일이죠? 아 빨리 봐주세요. 네. 이제 컨셉 그만해요. 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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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강지 다른 옷 입히기 컨텐츠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축하 축하. 어머. 당신은 4명 중에 한 명이고요. 공통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구세요? 아 저요? 저는 강지 친구 문세윤입니다. 저는 패션 전공을 했고 네. 지금 백수예요. 코로나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아서 네. 다시 시즌생이 된 네. 김지혜입니다. 암 차차. 그럼 몇 살이세요? 아 저 5살이요. 아 진짜요? 네네. 근데 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저는 27살. 네. 26살이시잖아요. 아 뭐 28살이요. 저 네. 2021년에 살고 있거든요. 20년 좀 아, 그래가지고. 네. 찐 26살. 이 니콜입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강지의 어떤 친구인가요? 저희는 인터넷에서 만난 구 오빠들을 함께 네. 덕질하다 만난 덕질 네. 메이트입니다. 국민대학교 네. 영문학과 13학번 네. 강철 영문 보고 있나? 네. 저희 둘이 아싸였어요. 아.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는 진짜. 저는 이제 회사에서 네. 만난 친구인데요. 네. 잘못 엮였죠. 저희 알바하면서 만난 사이. 네네. 4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2년 전. 미쳤다. 그때 당시에 저의 옷 스타일이 어땠는지. 그때 주위가 좀 꽃무늬 원피스 이런 거 진짜 많이 입었어. 누가 봐도 영문과 다니는 아싸. 꽃무늬 입은 아싸. 또 뭐 중딩이라. 엄마가 사준 옷 뱅뱅 이런 거 입었거든요. 아 미친다. 티니위니 알아? 곤돌이? 꾸미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네. 기승전 검정 슬랙스라고. 현재 옷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황하고 있는 느낌? 아, 나 다 찢어버리고 싶고 조금 이제 변화를 할 때가 됐다. 그냥 뭐 관심 없어요 사실. 아. 오버핏의 정석? 아 그래도 색깔을 요즘 많이 입고 그쵸, 다니거든요. 그쵸. 저는 화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꾸안꾸잖아요 지금. 네. 본인이 입고 있는 게. 제 기준에는 네. 아직 색깔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뭔가 입혀보고 싶은 옷 스타일 있나요? 보여주자마자 강지가 질색 팔색할 박나래 씨가 입은 그 에어로빅 타이즈 스타일 있죠? 네온 쪽으로 잠깐 원색으로 가야 섹시한 힙합. 부디 잘 주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조금만 기다려. 자, VCR 보고 오셨죠? VCR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옷을 준비해줬어요. 자신의 옷을 가져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진짜 그냥 주문해서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고약하게 준비했을지 저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을 모셨어요. 아 지금 한 명의 친구는 저랑 가장 친한 김지혜 씨. 자소서 열심히 쓰고 계시고요. 화이팅! 지포하세요. 화이팅. 일단 무난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친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거세지거든요. 첫 번째는 세윤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뜯어요? 뭐부터 뜯었으면 좋겠어? 아 근데 좀 이상한 걸 내가 보긴 했거든? 박스부터 뜯어. 아 박스부터 뜯어라고?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그 약간 글씨를 읽어보느냐고 늦었어요. 되게 뭐라 그러네 진짜. 아, 일단 무슨 곱창 밴드랑 집게핀 같은 거를 준비해주셨네요. 벌써부터 저랑 안 맞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무난해요. 그러고 끝나시만 입힐 건 아니죠? 아동복 아니죠? 늘어나? 오케이 늘어나네. 네, 굉장히 잘 늘어나요. 뭐 아 저게 저희 촬영한 저 촬영하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이거는 뭐야? 이게 뭐야? 아. 뭐 이런 니콜 이거 좋아하나요? 오,
막 빛나네. 뭐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네요. 근데 어떻게 이 필러인지. 네. 네네. 아, 이제 옷을 갖다 줬는데 이건 본인 소장 옷입니다. 브라운색 니트고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 꼭 이렇게 입어야 돼요? 이렇게 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안에가 보이는 그건데? 아, 그래서 이거를 해준 거야? 아, 다행. 착한 사람이야. 니콜 얘기 들었어? 뭐라고? 나는 안 입고 입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거 브라운색 굉장히 붙는 니트거든요. 뭐 잘 준비해 주셨고요. 이거는 고민 중이라고 해요. 바지를 입을지 치마를 입을지. 근데 이 치마는 너무 짧아요. 저한테 너무 짧을 것 같아요. 한번 입어는 보겠습니다만 짧으면 바지로 갈아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버스 손잡이 아니에요? 이거 하고 다니신 거죠? 그러고 이거는 뭐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어링. 아니야. 아니야? 일단 언니가 해줘. 너가 해줘. 뭐 이런 목걸이랑. 뭐야 이건 또 선글라스는 또 왜 있어? 진짜 이상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신발입니다. 무서워. 짜잔. 우와, 야. 종아리에 매는 거야? 이거 유행하는 거예요? 그럼요. 봄에 많이 나왔어. 아왜 끄덕거리는 거야? 여기 이 사람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어쨌든 뭐 이렇게 준비를 해줬으니까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오늘 컨셉 어떻게 정했어요? 제니 사진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보이시나요? 그리고 레트로 요새 약간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린다지 언니 그래서 영감 한번 받았고 마지막으로 이 액세서리의 영감은 여기서 받았습니다. 가 해준 첫 번째 룩이에요. 다리를 꼭 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치마는 절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백도 하나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옷을 이렇게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준비해줘가지고 당황스러워요. 지금 온몸에 지금 닭살이 돋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옷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어요. 홍대 길거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옷 절대 입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입어보네요. 27살 연말에 이렇게 입어봅니다. 그래서 만족도 어떠세요? 상상한 것과 비슷한가요? 한 89%까지 온 것 같아요. 아, 11%? 너무 아쉽다. 아, 11% 치마에 있나요? 스타키 그 양말. 아, 양말을 지금 안 신었어요. 지금. 바지를 바꾸는 바람에. 어쨌든 할 말이 없고요. 감사해요. 저 질문 있어요. 네, 무슨 질문이요? 제가 첫 번째가 맞나요? 아, 님 첫 번째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콧전등에 올리고 두 번째 대학생 친구가 준비한 룩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친구가 준비해준 옷은 이렇게입니다. 딱 봐도 신발 같은 게 있고 여기도 내가 봤을 때 거적대기야. 너무 가벼워요 일단. 아, 이거는 베이지 색상으로. 목이 어딨어? 잠깐만요. 밑에도 이렇게 레이스, 제가 환장하는 레이스 해주셨네요. 그리고 브라운색으로 준비해주셨습니다. 나름 가을 겨울이라고 브라운색 주문을 해주셨네요. 점점 말이 없어지는 컨텐츠거든요. 점점 화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조그만 거 액세서리겠지 뭐. 본인은 되게 이태원의 힙한 언니를 상상하면서 주문해줬던 것 같은데. 아. 뭔지. 목걸이랑 팔찌 준비해주셨고요. 나름 컨셉이 보여. 약간 브라운에다가 지금 금부츠 넣고 있고 이건 무조건 신발이야. 롱부츠 구매하셨습니다. 롱부츠. 되게 고급지게 이렇게 망에다가 두 개가 왔고요. 비 올 때 신으면은 곧장 미끄러지는 그런 신발. 안에 융이야, 융. 추울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거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옷까지 입어봤습니다. 일단 대학 친구가 준비해준 옷은 제가 너무 헐렁한 옷만 입고 다닌다고 상의로 다 붙는 거를 신발까지 붙는 거를 준비를 해줬어요. 어쨌든 뭐 만족도는 첫 번째
번째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 좀 숨을 쉴 수 있어요. 배에 힘을 주고 세 번째 언박싱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세 번째는 이니콜 씨가 준비를 해주셨고요. 개인 소장 옷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데일리 룩이래. 아니, 그러니까 데일리 룩. 뭐부터 해볼까? 너무 기대된다. 신발은 뭐 해줘? 신발? 제가 진짜 아끼는 신발. 잠깐. 와, 세상에. 예쁘죠? 언제 신은 거죠? 이거 언제 구매하셨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대학교 때. 여기 카메라 보고 이게 진짜. 아, 대학교 때. 아, 대학교 때 왜 구매를 하셨죠,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품들을 파는 샵에 갔는데. 아, 미국에서? 저게, 네. 저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어봤는데.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 막 너무너무 타다가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이거 10세 거의 지금 여기까지 들어있거든, 겉굽이? 맞아요. 이거는 무당하는 거야, 이거? 귀걸이. 아, 귀걸이? 또 한참 유행이야. 아, 요거는 이거 괜찮대요, 진주. 아, 요거 무난하네요. 그래서 요거 액세서리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옷! 이거 삐에로 복장 아니에요? 이게 약간 아니에요? 심지어 달라. 맞아요. 투톤이에요. 그리고 땡땡이 크기도 달라요. 이거 파져 있는 게 장난이 아니다. 많이 퍼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나마 니콜 옷장에서 앞뒤가 있는 옷이어가지고. 아, 원래는 앞뒤 없는 거 골라. 아. 안 된다고. 어머, 세상에. 난 유교걸 뒤집어진 거. 근데 저거 잘 입고 다녀요? 미국에 있을 땐 좀 입었는데. 아니, 여기 왔는데 약간 네. 사람들이 약간 쳐다보더라고. 니콜 씨가 아주 좋은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이건 뭐죠? 학벌 세탁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야, 너 개멋있다. 귀걸이야? 학사모예요. 아, 귀걸이야. 니콜이랑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 이것도 열어봐야 되나요? 화장품? 일단 후다뷰티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토니모리 너무 오랜만에 본다. 토니모리 뭐죠? 이거? 그건가? 무지개. 아, 그리고 발망 노래할 보라색. 아,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 나 오늘 살면서 제일 많은 색을 보는 것 같아. 남색. 요거 그래도 디올이네요. 아, 그거는 정상적인 거죠? 혹시 몰라서. 아, 정상적이에요. 이거는 네. 눈이 확 트이네요. 이거 벌써 정신없거든. 와, 진짜. 와. 나는 이거 오케이 다 집어넣고 빨리 옷을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이네. UCLA 화기복을 입고 왔어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졸업생한테 주는 건가요? Medallion이라고 졸업할 때 상징. 네. 이제 영어로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영어로 해주세요. First, I asked her where the venue was, and she told me it was this place where it's very pink and very kitsch, and everything around her was something that she would not wear. So I selected a dress inside that she's wearing inside, and it's polka dots with red and pink, which pretty much assembles this whole location. Aww. And I wanted to give her my graduation outfit because it's something that she would normally not be able to wear, and at the same time, it's very opposite. Okay, okay. 다 알아들었어. thank you. Bye. 하여튼 그래서 이 옷을 입어봤는데 니콜의 옷장에서 가장 무난한, 가장 태도가 빠진 태도 빠진 데일리 룩이라고 합니다. 네. 잘 어울려. 아니, 지금 너네 취해 있는 거야. 이 분위기에 너네 취해 있는 거라고. 근데 혹시 그 목에 걸린 밧줄은 뭔가요? 이게 색깔마다 의미가 있어요. 아, 흰색. 그래서 그 흰색이랑 저 아까 모자에 있는 흰색이랑 그게 색깔이 다 다르잖아, 원래. 그럼 이제 먹고 소개해줘. 자, 그 다음에는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벌써부터 형광색이 자꾸 눈에 띄어가지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헤어밴드가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랑색으로 딱이다. 주문을 해주셨는데 구윤이라고 있나요? 아, 이거 네. 구윤. 아, 그리고 두 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구윤. 그 다음에 3만원짜리 무광 긴팔 레오타드. 와. 섹시해. 이거야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저 혈 있는 걸로 지금 그치 보내주셨잖아요. 아 진짜? 자기들끼리 되게 떠드네. 밌에 파란색 레깅스 입어줘야죠. 그리고 네. 아 이거는 다리에다가 종아리에다가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감사해요. 그래도 종아리는 축구의 감성인가? 하이패션 하이패션. 아 하이패션으로 갈게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빨리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콜이 화장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화장을 또 같이 해볼게요. 네, 기획 의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주제를 듣자마자 든 생각이 있어요. 네. 일단 주인은 일단 나와 같이 너무 무채색이다. 그리고 이제 또 운동을 좋아한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특징을 맞춰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불현듯이 그 졸지나가 제 머릿속에 잠깐 들어왔다 나갔거든요. 네. 아 저렇게 입으면 형형색 색깔로 클럽 할 수 있고 아... 또 이제 활동성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룩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죠. 만족도 이상형에 부합하나요? 이상형? 네. 아 지금 너무 마음에 드신다면서 이 착장. 이상 아니고. 아 이상이라고 하고. 지금 화장을 제가 확인을 해볼까? 근데 괜찮아. 공약 한번 걸어. 25만. 25만 정도 조회수가 나오면 해나도 차차 채널에서 이 멤버 그대로 같은 컨텐츠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여러분 한 사람당 스트리밍 100회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몰골로 제가 엔딩을 찍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나빌레라 수준이 됐고요. 이들과의 우정을 고이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기 같이 해줘.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안녕! 제발! 찍고 있어요? 아, 네. 움직여, 움직여. 그렇지, 그렇지. 림프선 한번 쳐주시고. 아, 림프선? 아니, 거기 림프 아니잖아요. 여기 한번 쳐주시고. 자, 네. 이걸 춤으로 쓰고 싶으세요. 빵, 빵, 빵.